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지난 그저께 남해다루마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올려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 일본 힙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실 이런 인기 있는 그룹 간의 비프가 발생이 되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힙합을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은 팬들을 모을 수 있고 씬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어쨌든 많은 뉴스와 많은 화제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힙합으로 쏠리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런 소식들이 바다 건너 여기 한국까지 소식이 오겠습니까? 그만큼 요즘 일본 힙합의 기세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힙합 팬의 입장이라서 굉장히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여러 나라들의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잖아요. 확실히 요즘 일본 힙합 뮤직비디오들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안 나왔었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근데 요즘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일본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번에도 BMSG 관련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BMSG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끌어가는 수장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는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 명이 등장했을 때 언급을 한 적은 있었지만 스카이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하이가 얼마 전에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어떤 아티스트와 함께 협업해서 공개를 했죠? 바로 슈퍼 아이돌이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스카이하이와 협업한 아티스트는 처음 보는 아티스트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대단한 슈퍼스타시더라고요. 바로 니씨라는 분이신데 이분도 찾아보니까 며칠 전에 싸윌이랑 콜라보한 싱글을 내셨는데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어쨌든 이 두 분이 협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음악 들어보니까 실험적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시리어스하고 실험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스카이하이는 좀 아이돌들이 많은 회사를 이끌어가는 수장인데 생각보다 좀 깊이 있고 진중한 모습들을 음악에서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곡이 상업적이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고 어떤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두는 그런 뮤직비디오이자 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스카이하이를 한번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맨날 뭐 비퍼스트나 이런 아티스트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봤지만 어쨌든 레이블의 수장이 힙합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는 게 순서상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딱 나왔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부터 영상을 볼게요. 스카이하이와 니씨가 협업한 슈퍼 아이돌입니다. 야, 렛츠 겟 인투 잇.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그리고 생각보다 비트 자체가 되게 염세적이고 굉장히 터프한 느낌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랩이 되게 세다. 저는 일본 래퍼들이 이렇게 좀 플로우를 좀 내리꽂듯이 세게 뱉는 래퍼들을 많이 찾기가 힘들었는데 장난 아니네요. 약간 뭐라 그러지, 한국으로 치면 지코 같은 래퍼들이 이런 스타일의 플로우를 잘 만들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코의 랩 스킬도 대단하거든요. 근데 지코가 아이돌 래퍼라는 편견을 깰 수 있게 된 데는 저는 랩 스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웬만한 뭐 언더그라운드에서 인정받는 래퍼들만큼이나 지코의 랩 스킬은 굉장히 수준급이었기 때문에 좀 스카이하이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 아이돌.
약간의 슈퍼 아이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톱스타의 삶을 살고 있는 아이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약간 좀 가사에 표현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화려한 것만 보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음악은 상당히 실험적입니다. 사실 요즘 힙합의 흐름과도 좀 다른 느낌이긴 해요. 가사도 철학적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들이 놀랐다는 거죠. 상업적인 트랙들을 만들 법도 한데 오히려 본인 자신의 곡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야, 가사 되게 직설적인데? 야, 이거는 가사가 진짜 한 번쯤은 다 곱씹어보게 된다. 아이돌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부와 명예를 다 얻지만 굉장한 책임감과 눈치 보게 되고 숨어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사에는 아이돌이라는 생활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 같은 것들도 표현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약간 좀 진화한다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야수 같은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야수 같아. 스카이하이가 마치 비스트로 보이는 느낌이랄까?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 래퍼들의 색깔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분명한 것은 메이저 음악 시장 있잖아요. 일본의 메이저 음악 시장, 아이돌을 기반으로 하는 그쪽에서 만들어내는 힙합의 어떤 사운드의 느낌과 제가 이제 줄곧 다뤄왔던 일본 래퍼들 어떤 사운드의 질감과는 확실히 성향 차이는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긴 해. 뮤직비디오의 스케일이 되게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뭐 힙합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는 다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 아이돌이라는 타이틀로 곡이 나온 거겠죠? 곡의 전개 방식이나 느낌은 뭐라 그럴까? 카니 같은 느낌도 들어. 일반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스카이하이의 음악적인 히스토리를 잘은 모릅니다. 근데 스카이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분의 음악을 처음 듣는 건데 일단 이 곡의 컨셉은 굉장히 심오했어. 심오한데 슈퍼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이 붙듯이 뭐 슬픔과 고통 같은 것도 우리한테는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하나의 나는 완벽하고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막 마치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전개 방식도 되게 재밌네요. 막 드럼 앤 베이스 같은 장르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 우리 일렉트로닉에서 많은 래퍼들이 이 비트에다 랩을 했잖아요. 덥스텝 약간 그런 느낌들도 들었고 곡의 전개 방식은 마치 뭐 카니 웨스트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굉장히 곡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있고 다채로웠다. 그리고 스카이하이의 플로우는 상당히 저돌적이었어요. 왜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나 아주 뾰족한 송곳 같은 플로우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으로 치면은 지코 같은 래퍼들이 연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스의 가사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자기가 아이돌 가수로 살아가면서 느꼈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가사에 좀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이돌은 맨날 아픔과 슬픔 감추고 막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되고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아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는 여기에 와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스카이하이 본인의 음악은 좀 시리어스한 느낌이 있어서 좀 굉장히 놀라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